우리는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주어진 종말의 글입니다. 오늘 계시록과 교회, 다른 말로 계시록과 신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다. 1장 4절에 요한은 하는 말은 이 책의 제자를 밝히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지요. 그 부친은 세베대입니다. 모친은 살로메였지요. 형은 야고보였고 예수의 이종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할 때 그는 예수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단에 속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베드로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세 사람의 수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와 관계를 안 맺은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가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젊어서 주님이 그를 특별히 이렇게 친근히 하고 그가 또 예수님에게 그래 가까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인이었습니다.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최후의 목적에 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그는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죄목이 되어서 박해와 투옥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들을 시찰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가 참석했고 수년간 예루살렘 공회의 기둥으로 있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도미시안 때 그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를 가보면 사도 요한의 그 목회 구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시대에 얼마나 소아시아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던가를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로도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는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밤모라하는 섬으로 유배되어 정배살이를 하던 중에 그 뜻밖의 그 정배지 반모섬까지 아니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를 만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종말 계시의 진리를 요한에게 책에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발신자가 된다. 둘째로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였다. 1장 4절이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지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우리 본문이 밝힙니다.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이 교회 외에도 밀레도의 교회가 있었고 아드라모테노의 교회가 있었고 아소의 큰 교회가 있었고 드로와 골로세, 히엘라볼리 등지에도 큰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 터기 전역에 약 4천 내지 5천 교회가 그 소아시아 전 지역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고고학적인 설명을 듣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은 가히 소아시아 전 지역에 편만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아시아 일곱 교회 하니까 꼭 일곱 개뿐 아니고 그 외 성경에 나타난 다른 또 큰 교회와 성경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한 소아시아 전역에 4천 내지 5천여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설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고 얼마나 번창했던가를 우리가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수한 개인이나 개교회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상대한 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 수청 교회를 대표한 교회고, 그 일곱 교회에 주어진 편지는 그 수청 교회에 주어진 그런 편지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성경 계시록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에 살아가는 기독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옳시다. 물론 요한계시록뿐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계시 영감, 신구약 성경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책입니다. 철학은, 문학서적은, 정치서적은, 예술서적은, 문화서적은, 여러 세상의 서적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독자가 되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예수 믿고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믿어진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깨달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꿀맛처럼, 송이 꿀처럼 더 달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감미를 느끼는 신자는 확실히 중생받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다, 신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도 좋아 야단이고, 유력한 사람의 편지를 받아도 자랑하고 야단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 특별히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 복이 있는 메시지, 미래에 대한 메시지, 승리에 대한 메시지,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계시록을 설교하는 내 자신이나 이 계시록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이런 행복의 시간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에게는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하고 기원하고 있다입니다.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 축복을 기원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지요. 말하자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독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자 예수님이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또 축복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떤 성자였냐?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축복이다.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예수를 가려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리라고 하신 역사 세계 속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선지자로서 마땅히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속히 되어질 요한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기원했다 이 말입니다. 신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예수님이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1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양이 아닌 소가 아닌 짐승이 아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단번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7장 24절부터 영원한 제사장이다. 변치 아니하는 제사장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다. 그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과가 우리에게 사제를 가져오는데 그 사제의 효과가 영원하다. 속죄의 효과가 영원하다. 그 사제의 효과는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을 발생시킨다. 그러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했다. 야, 신납니다. 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 있기를 기도했다. 그 다음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축복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장 5절 중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땅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왕 중에 왕이 되었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우주를 당신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은혜가, 축복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시록을 듣는 독자들에게, 계시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독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샬롬 알레카 라고 했습니다. 멋진 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카리스란 말. 이 카리스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 그저 주시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의 정체, 카리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의 정체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구원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샬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속죄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그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났다. 아주 즐거워합니다. 응? 어?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즐거워합니다. 그 다 즐거움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즐거움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즐거움의 정체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 이게 즐거움의 전부입니다. 멸망치 않는다. 이게 즐거움의 정체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다. 나는 죄 문제 해결받았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 이 말은 죽음 문제, 사망 문제 해결받았다.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이제 주님 성교비를 위해서 돈을 버리고 알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 전부 다 수단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의 정체는 사제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늘 예수 믿을 때 구원론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죄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속죄 은혜의 감격이 모든 육체적인 삶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인 신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라. 그러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그럼 계시록을 읽고 듣고 설교 듣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유효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신 주님이 복이 있으라. 그러니 계시록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지요. 왕이신 주님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신나는 설교입니다. 기분 좋은 내 자신 복이 있으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신나는 말 복이 있으라. 이제 사도는 이 부분의 결론에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원했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나라를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우리 이제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독자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능력을 돌리고 그에게 감사를 돌리고 그에게 송영을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 그런 영광의 송영이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신민으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축복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삼아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유감천만하게 자꾸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복을 지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천당을 이 세상에서 다 본전을 빼려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기복적이죠. 영광을 하나님에게 안 돌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을 받았다. 나라 신민의 복을 받았다. 그것은 끝난다고요. 그것은. 거기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하늘 같은 은혜 내게 태상 같은 축복 내게 여기서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와 계획주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좋다! 즐겁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복음주의입니다. 루터주의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왜 즐거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입니다. 왜 즐거우냐? 왜 행복하냐? 이 즐거움의 힘을, 이 행복의 힘을, 이 기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6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예수에게로 불러 모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실질적인 삶이 옳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인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나라의 신민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세토록 무궁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를 바란다. 복이 있을 뿐 아니고 계시록을 통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사람이 마땅히 사람된 제1의 본분을 다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람의 사람된 제1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람된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될 종말의 피름 계시를 알려줌으로 예수님 맞이할 종말 계시를 준비하시라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아파서 사는 것이 복이고 병나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천당 가면 아파서 사는 게 없어요. 그럼 천당 가면 복이 없어 어쩌랍니까? 천당 가면 병 낫는 것이 없어요. 영생 불로입니다. 그러면 뭐 결국 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자꾸 복받았다 즐거웠다 하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천당에는 이 세상 거 없는 거예요. 천당의 즐거움은 영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개인의 소유로만 영적으로 치부하지 말고 비만증에 걸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그 큰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그럴 것이다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막연한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확실히 주님이 승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최후 승리,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와 함께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 이것이 교회가 받은 약속입니다. 이 승리의 축복, 계시록과 신자 이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